네, 반갑습니다. 그럼 2층에서 하다가 여기 오니까 되게 많이 떨립니다. 아, 제가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 연합 예배라서 학생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냥 한번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서 또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린이를 위한 막 이런 걸 준비한 건 아니고요. 학생부 예배 때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다음 연결해서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설교에 가장 원하는 거는 뭐냐면요. 짧은 거거든요. 다른 게다 필요 없고 빨리 끝나면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빨리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우리 더 짧기 때문에 더 많이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 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누구나 다 힘든 일을 겪잖아요. 시련을 겪고 시험을 겪고 실패를 하고 절망을 하고 누구나 다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우리가 겪는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더 단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 시험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유혹에 빠져서 시험을 겪게 되는 그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길 앞에 놓여진 이두 가지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서 어떻게 이겨서 이겨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눠볼 내용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을 겪는 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주신 연단을 겪고 있는 그 시련을 겪고 있는 그 시험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아라.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견디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건데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련을 힘들잖아요. 겪어나기 힘들지만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힘들잖아요. 얘를 내가 언제까지 감당해야 되나.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이 아이를 견디고 참으면서 양육하잖아요.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진작 포기했을 것이지만 내 자녀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을 견뎌나갈 때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얼만큼 있나. 그것을 확인하고 체크해보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점검해 보는 것 그것이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 아닌 우리 욕심으로 인해서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든 이들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속지 마라. 단 한마디로 공면합니다. 그게 좋아 보이지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마음에 욕심을 품으면 그 욕심이 가만히 있지 않대요. 점점 자라서 죄를 낳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낳으면 죄가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자라서 사망을 낳게 된답니다. 우리가 마음에 욕심을 조금씩 다 가져봤잖아요. 근데 딱히 우리가 막 죄를 지으려고 가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막큰걸 바란 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당연히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좀 좋은 걸 갖고 싶었고,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왜 나만 없어? 그런 거좀 갖고 싶었고, 그냥 가져도 되는 평범한 어떤 것들을 좀 가져보고 싶었고, 있으면 좀더 좋을 것 같고, 내가
좀 나를 유익하게 할 것 같고 내 결핍이 좀 채워질 것 같고 그게 있으면 내 걱정도 좀 덜어질 것 같은 거를 좀 구하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걸 끝까지 안 주실 때가 굉장히 저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안 주시나 보다라고 가면서 계속 불평하고 왜 안 주시지 안 주시지 하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불평, 불만, 불만족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화가 이렇게 막 점점 쌓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도 돼?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급기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죄로 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점점 자라게 놔두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야고보는 설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왜 먹었어요? 좋아 보여서 좋은 거였어요. 되게 좋은 거였거든요. 그게 막 이걸 먹으면 막 큰일 나고 막 큰 일이 일어나고 죄를 짓게 되고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좋아 보였어요.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되는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질 건데 이거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고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할 것 같은 그것을 먹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먹었을 때 영화롭게 안 된 거죠. 망한 거죠. 예. 얻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원래 내가 있었던 자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서 도망갔어요. 부끄러움을 느껴서 막 가리고 막 서로 남 탓하고 그런 결과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던 그 선악과는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의 삶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 선악과는요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열매 하나, 한 입 그 정도의 거든요. 그냥 에덴 동산에 널려 있는 여러 가지 과일 중에 그냥 하나. 우리가 사실 주님께 원하고 기도하는 것도 막 몇백억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조그만 거 하나인데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주시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안 주시지? 왜 안 되는데요? 이거 좋은 건데 왜 안 되는데요? 이거 주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더 사랑하면서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안 주시죠? 라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견뎌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며 계속 주님을 찬양하며 무릎 꿇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좋은 것을 줄게. 내가 정말 좋은 것을 줄 거니까 이 시간을 견딜 때 기뻐하면서 함께 지나가 볼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우리에게 온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우리가 열매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전에 꽃을 한번 피워봤다는 의미입니다.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열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 전에 꽃을 피워봤던 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왕년에 다 피워봤잖아요. 그죠? 화려하고 예쁘고 누가 봐도 잘 나가는 누가 봐도 멋있는 그런 꽃들을 피우면서 이 꽃이 계속 되기를 영원하기를 우리 그것들을 다 바라면서 갔거든요. 근데 꽃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가지고 아 이제 망했다. 다 떨어져서 실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해. 내가 꽃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꽃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관심 갖는 것은 꽃이 다 지고 난 다음에 열매입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들 중에 하나는 너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낳은 첫 열매야 라는 것이고, 그것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우리가 먼저 열매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하셨거든요. 말씀으로 우리가 낳아졌는데 우리가 죄를 낳고 우리가 사망을 낳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버티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삶이 점점점 망해가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열매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혹시 어떤 열매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열매는 어떤 것이 있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죠. 제가 완벽하게 이 열매를 맺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맺어 가고 있는 중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맺어가고 있는 중이라서요. 사랑이라는 열매를 하나님은 맺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희락이라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짜증과 화와 분노가 점점점점 사라지고 기쁨이라는 것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화평이죠. 불안함과 두려움 말고 평안함을 어떤 상황이 와도 그 평안함이라는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어가고 있는 중이고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라는 열매를 우리 안에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 걸림돌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내 안에 맺어가기를 기도하고요. 그것을 잘 견디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다 얻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